여성 가족실에서는 주로 이제 양성 평등 그리고 아동 보호 또 가족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출생 문제가 워낙 화두이다 보니까 저희가 탄생 응원 프로젝트라 그래서 한 50여 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임산부 이제 아이 가졌다 그래서 뭐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없었고 또 아이 낳았다 그래서 산후 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없었고 뭐 여러 그런 정책들도 만들고 실제 이제 돌볼 수 있는 인프라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들이 지금 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엄마를 지금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돌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제 2023년에 고용노동부가 E9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서울시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돌봄 역사에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필리핀에서만 100명이 젊고 그리고 뭐 영어나 한국어가 의사소통이 되니 또 신원도 확실한 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셔와서 지금 이제 가정에 가사 관리사 업무를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평균 나이가 32살이세요. 그래서 젊고 굉장히 또 의욕이 차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초기에 그 이혼 과정하고 이제 레포 관계만 좀 잘 형성이 되면 굉장히 필요한 양육 돌봄하는 분으로 제가 조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큽니다. 현재 저희 그 아이 돌봄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최근에 연간 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기본 50대 이상이 92%예요. 이게 신규 젊은 친구들은 이 자기의 잡으로 아이 돌보미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내국인 손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홍콩, 싱가포르 너무 이미 70년대 초부터 그게 이제 아주 지금은 거의 이제 완전 정착 단계고 인류 가까운 일본도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그 빈 공백을 외국 인력으로 지금 사실은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력 단절을 가져오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게 또 하나의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서울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2%가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현실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가정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가정에서도 이 과사 관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이 매칭을 시켜드리는데 무엇보다 이용 가정에 대한 제가 이용자 수칙 그 필수 의무적으로 영상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가사 관리사 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친절, 그다음에 청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하고 이렇게 친숙하게 잘 돌보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직무 범위 관련돼서 이건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안 해준다 한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갈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한라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정해 주는 게 있고 제공기관 자체에서 조정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서울시 제공기관 3자 협의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예컨대 뭐 성희롱 뭐 성폭력이랄지 그다음에 아동학대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우선 분리 그리고 이용자 가정이 그런 실제 원인 제공을 했고 그런 사실이라고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더 이상 그 가정에는 서비스를 안 한다. 우리 가사 관리사가 그런 문제를 했으면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 아동학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도록 그걸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근로계약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있고요. 고용노동부도 고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받아서 처리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